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장정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될 뻔한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3,000명가량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오늘 살펴볼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입애굽을 주장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장정 60만 명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모세의 두 번째 위기는 시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보다 몇 배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다급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결국 3천여 명의 다섯 배인 1만 5천여 명의 죽음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9일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장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대의 아들 갓데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세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메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레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 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위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열두지파의 지휘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인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지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명인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는 거룩한 곳, 즉 성소라는 뜻이고 바네아는 샘이라는 뜻이므로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있는 지대로 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어서 일찍부터 성읍으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 기다리며 머문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명인 엠미스밧,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무리봇 가데스 물, 무리바 가데스 샘 등 시대에 따라 가데스 바네아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게데스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열 하루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입애굽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지만 당시 자신감 없이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했었음을 모세를 통해 다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가나안 정탐을 위한 팀은 열두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총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임무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나안 거민의 군사력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나안의 성읍들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나안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정탐 지역은 네겝,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 등 신광야에서 가나안의 북방 경계 하맛 어귀 르홉까지였습니다. 정탐을 위한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40일에 걸쳐 철저히 그리고 조심히 정탐했습니다.
40일에 걸친 12명의 정탐꾼의 정탐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고 에스골 골짜기에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성읍들이 견고하고 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립되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당황스러운 결정을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나섭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백성들이 이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믿음 있는 정탐 보고 대신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엉뚱한 결정을 하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진멸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멸 선언은 시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멸 선언을 듣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꿇어 엎드립니다. 결국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멸 선언은 철회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결정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입 가나안이 아닌 입 애굽을 결정한 그 말도 안 되는 칠흑 같은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다음 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